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영수회담 바이러스를 하시면 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아니면은 또 제안을 따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혹시 다시 제안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건 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외에 뭐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생각, 삼권분립이 이 나라 헌정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단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질서 아니겠습니까? 이동시 조국신당 조국 대표가 이번에 와 계시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네. 언제쯤 만나실지. 뭐 당연히 만나고 뭐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 중입니다. 앞으로 조국장관은 어떻게 결정할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조국혁신단도 국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한 중요한 하나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경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개혁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 가장 중요시 하셨는데 의료계랑도 또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야 되고 의료개혁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약간 저는 정략적 요소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많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큰 반발 없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계에서도 뭐 지나치게 과격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자중해야 맞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결정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는 것이라서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진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대화하고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조명했는데 부정세신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